Welcome everyone. We are No Filter English. I'm Sunny. I'm Sun. Hey, nice meeting you. Welcome back to No Filter English. 오늘은 굉장히 쉽지만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의외로 많이 안 쓰는 부분을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미국에 혹은 영어권 국가에서 인사 예절 및 문화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사람 만나면 인사를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면 끝이죠. 네. 보통 그렇게 네. 하면 공손하고 되게 예의 바른 게 되는데 그러면 영어로도 Hello, 안녕하세요. Hello, Hi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닌데 미국에서는 진짜로는 어떻게 하죠? 보통? Hello, How are you? 아, 그쵸. Hello, How are you? 아니면 Hi, How are you? 이렇게 How are you가 항상 같이 동반이 돼요. How are you는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How are you와 똑같은 뜻을 가진 다른 문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교과서에서 안 나왔던 것. 일단 첫 번째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 저희가 지금 맨날 했던 거. How are you? Hello, how are you? Hello. Hi, how are you? Hello, how are you? 만나자마자 바로 이렇게 내뱉어 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뭐 잘 지내셨어요? 뭐 어떠세요?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그런 말이에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how are you doing?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how are you에서 doing만 붙여주는 건데요. 뭐 요새 어떻게 잘 지내냐?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hey, how are you doing? Hey, how are you doing? Hey, how are you doing? 제가 맨날 영상 시작할 때 하는 말이었어요. Hello, how's it going? Hi, how's it going? Hello, how's it going? Hello, how's it going? 이거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안 뺄 거. How are you? How are you doing? How's it going? 다 똑같은 how's 말이에요. Going? 네 번째는 How are things?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표현이에요. How are you doing? How are you? Or how's it going? 다 똑같은 표현인데 How are things? 라고 해서 사람들이 간혹 question mark를 달기도 해요. 맞아요. 근데 이거 그냥 How are you?랑 똑같은 표현이라는 맞아요. 거. How are things, man? How are things? Hey, how are things? How are things? 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원어민이 갑자기 How are you?는 아는데 갑자기 만나자마자 Hello, how's it going? 이러면 뭐라는 거야? 아니면 Hello, how are things? 이랬을 때 무슨 말이지? 뭘 물어보는 거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 다 How are you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답은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지금 알려드리지 않고 이건 다음 비디오에서 알려드릴 테니까 2탄 Stay tuned. Stay. 그리고 이 How are you 말고요 우리가 또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 Hey, what's up? Or Hey, what's new? What's new? 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요거는 How are you랑은 조금은 다른 표현이에요. 별일 있냐? 별일 없냐? 약간 요런 표현이기 때문에 How are you랑은 조금 개념이 다르겠죠. 근데 인사말인 것은 확실해요. 맞아요. 그래서 Hey, what's up? Or Hey, what's new? 인사말인 거는 확실하나 이제 뜻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대답하는 방법도 당연히 다르겠죠. 그것도 2탄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hat's up? What's new? 이거는 공식 석상에서는 잘 안 쓰이죠. 이거는 좀 친분이 있는 어느 정도 약간 프렌들리하게 그렇죠. 그런 사이에 있을 때는 그런 사이인 경우에는 굉장히 그냥 만나자마자 Hey, what's up? Hey! 뭐 이렇게 서로 인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그래서 지금 오늘 배운 표현은 인사하는 표현이었어요. 원어민 만나면 Hello!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다양하게 사용해 주세요. Hey, how's it going? Hey, how are you? Hello, how are things? Hey, what's up? 대답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2탄 비디오 꼭 기다려주세요. Bye bye. 다음 시간에 만나요. See you later. See you later. Bye.